안녕하십니까. 저는 피어치과 열무. 지금 이거는 김치 담을 거고, 나머지는 이렇게 시래기를, 요거들을 이렇게 삶아가지고, 봉지봉지, 냉동실에 보관해서 멸치 넣고 시래기국을 끓일 겁니다. 이렇게 숨 죽게 놔두고, 이것도, 우리가 한 입도 진짜 소중하게.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씻겠습니다. 영수를 갔다 오면 여기는 신이라고 고생이고, 여기 오면 요리안이라고 정신이 없고. 마른 거를 시래기로 삶으려면 오랫동안 삶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삶으면 금방 할 수 있어서 그냥 귀찮지만 해갖고 넣어야겠어요. 뭐가 맛있나 먹어볼까? 매운맛. 매운맛이 없는데 이 쬐끄만 것도 되게 매워. 아유, 매워. 이상한데 아주 애긴데도 워낙 자연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매워. 먹기 편하게 이렇게 열무는 길게 포기로 담는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버무려야 되겠어. 옥수수는 옥수수를 좀 더 뛰어내야겠다. 집에 아직 묵은지도 많고, 먹을 사람은 있는데 아까워서 담으려고 그랬어. 차라리 많이 빼버려.
그 김치도 손이 커가지고 욕심을 너무 많이 들여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돼. 쓰레기로 많이 넣어버려요. 쓰레기 금세 빨아줘야겠다. 쓰레기로 먹으면 김치로 먹는 것보다 더 썰맛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죠. 왜냐면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. 잘 삶았는데. 시래기 너무 잘 삶아드립니다. 좀 부드럽게. 생선 조림 할 때도 같이 우거지 넣어가지고 맛있어요. 이제 물이 만나보다. 국물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지금 썰는 거예요. 절대 요리하다 보면 냄비에만 신경을 쓰고 카메라는 엉뚱한 데 보고 있고 그러면.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푹 물르게 만들어. 불 조절해. 소금에다 감춰놓고
옛날에 우거지 삶는 그 시래기 그래서 나는 이 향기 구수하죠. 시래기는 좀 싼게 놔두고 이것도 간쳐놓고 일단 제가 새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. 아우 매워. 어머 무가 진짜 매운데요. 이따가 제가 겉절이 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